안녕하세요.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다현입니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갈등 그리고 통합이잖아요. 이 자리도 국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갈등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이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지혜를 모아보는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누굴까요? 네. 그분의 지혜를 좀 빌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의 현대사이기도 하고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네. 인요한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와 주시죠. 네. 임 교수님이 뭐 제가 살아온 것을 대강은 알지만은 우리 현대사의 중심에 계셨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집안이. 그렇죠. 뭐 4대째인가요? 네. 지난 127년 동안 그러게요. 4대 후손이니까 많은 변화를 봤죠. 그동안에 본 우리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좀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특히 지난 50년 동안 이룬 게 엄청난데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외국 갔다가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은 야 여기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새삼스럽게 그런 느낌. 전라도의 친구들도 뭐 불만이 많아요. 전라도 저 고향이 순천인데 네. 거기 내려가면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근데 꿀통에 빠진 벌이 말이야. 이거 무슨 단맛을 모르냐. 세계에서 한국을 담고 싶어한 나라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너무 낮게 보는 경향이 있죠? 제일 큰 죄가 과소평가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아 이거 갈등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우리가 내부에서 너무 많이 네, 네. 극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수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통계에도 이 갈등 지수가 고스란히 네.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OECD 가입국 중에서 3위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3위 안에 안 들어도 되는데 말이죠. 언론에서는 우리나라를 갈등 공화국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네, 네.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데서 임 교수님이 부위원장인가 하셨잖아요. 그때보다 발전한 것도 있고 그 양극화된 거는 좀 더 심해진 것도 있고 경제적인 양극화는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생각이 이념 양극화라 그럴까 네.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시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을 예. 만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푸십니까? 안 좋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문제를 끌어안아요. 피해가지 않아요. 갈등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 이거 갈등하고 있다. 네 생각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런데 너 개인 너 인간은 너 싫지 않다. 근데 이건 좀 넘어가자. 짚고 넘어가자. 피해가는 게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면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해법을 찾는다. 네, 또 네.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생각 다르다고 해서 한쪽이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니다. 아, 그럼요. 그런 전제하에 그 갈등을 넘어설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임 교수님은 뭐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라도 사람인 건 맞죠? 아, 예. 우리 저 임 교수님은 그 순천에서 어릴 때 잘하신 얘기 들으면 네. 소위 그런 다문화인으로서의 갈등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아, 물론 놀리는 사람 있고 있었죠. 뭐 원숭이라고도 하고 뭐 그래요? 호기심은 있죠. 그렇지만 오히려
시골 문화에서는 여유가 있고 좀 다른 것을 받아들이 감사하게도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상처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 통합위원회의 일 때문에 지난주에 저 지방에 갔었거든요. 예. 지방에 가보니까 이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다문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체 인구의 1%가 국적을 취득한 이 외국인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민족을 다민족 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4%를 넘어섰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1%가 아니라 4%를 엄청났네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다문화 청년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두 분 한번 저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산시청 육상소속 비회사입니다. 놀라셨겠지만요. 정말 찐 한국인이시라고 해요. 예. 반가워요. 네. 한국분 맞으시죠? 네. 네, 맞아요. 주민등록증 혹시 있으세요? 아, 네. 네. 오, 진짜 맞네요? 오!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네,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나서 국적을 얻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콩고 이민자 출신이세요. 한국은 속인주의라서 부모님의 국적을 따르게 돼 있어요. 국적을 따르고 노력을 하셨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되는 나이에 이제 국적을 따르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 좋은 모습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마라톤 합니까? 아니면 뭐 단거리입니까? 단거리 100m, 200m 하고 있어요. 아. 올해 제가 10초 4를 뛰었는데 한국 신기록이 10초 07이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10초 4를 줄여서 한국 신기록을 내는 게 목표고요. 올림픽에 나가서 국가대표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큰 목표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금메달을 따겠네요. 비회사 선수 이제 한국에 네. 살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조금 더 그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말씀 다 많은 분들이 새겨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비회사 다니엘 선수에게 우리 임 교수님이 뭐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죽지 말고 힘차게 살아나가세요. 좋았어.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열심히 해요. 네. 네. 오늘 이 얘기 고맙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 꼭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다문화 사회가 갖춰야 할 조건이라면 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기회를 특별히 줘야 돼요. 네. 똑같이 뭐 학문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 미국 쪽에 제일 근대 훌륭한 장군이 콜린 파울인데 네.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말하면 영어로 affirmative action. 그 길을 통해서 미국 웨스트포인트를 나왔어요. 육사를. 미국 육사를. 그래가지고 아주 최고의 장군이 되는데 미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이고요. 우리도 이제 다양한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좀 교육을 받고 역으로 또 자기 나라에 가서 우리 외교관이 될 수 있고 우리 그 뭐랄까요. 우리의 뻗어나가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갈등 고민으로 다문화를 앞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 주제는요, 이제 기념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사실 이 몇 년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요, 꼭 나오는 기사가 있다고 해요. 명절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는 꿀팁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70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30대 대부분을 미국에 있다 왔거든요. 네네. 그때 오래간만에 와서 우리 사회를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역 갈등 같았어요. 네, 전라도하고 네. 경상도가 너무 대립하고 있는 거였어요. 네. 어떻게 해소하지? 책도 쓰고 이제 칼럼도 쓰고 강연도 다녔는데 아무 효과 없어요. 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중 가요 가사를 쓴 겁니다.
화개장터라는 노래 가사를 네네네. 썼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가 상당히 많이 불리고 아, 인기가 있죠. 예, 인기 있었어요. 국민들 마음 속에 아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래에 대해서 반기고 박수 쳐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꼭 그 노래 때문이 아니지만은 이제 지역 갈등은 조금씩 해소해 네.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갈등, 아까 말씀하신 진영 간의 갈등, 뭐 경제적 양극화, 뭐 이 등등은 점점 심화되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미국 역사를 보면은 그 갈등이 시작부터 있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생겼을 때 1776년에 독립전쟁이 오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우리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그 대표를 인구로 할 거냐 땅덩어리로 할 거냐 엄청났습니다 싸움이. 그 당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 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그만 싸웁시다. 우리 국회에 집을 두 개 만듭시다. 우리 타협합시다. 타협이라는 말이 한국말에는 졌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솔직히 그거 바꿔야 돼요. 반쯤은 졌다고 생각하기 일쑤죠. 영어로 네. compromise 똑같은 말인데 조금 양보고 이겼다는 기분이에요. 기분이 틀려요. 나쁜 뜻에서 타협이 아니고 조금씩 양보하고 생각을 좀 뭐랄까요 포기하고 중간에서 만나는 거 이런 걸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임 박사님께서 이 대타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박정희 그리고 김대중 정신 모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면서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또 그 어려운 IMF를 넘겨줬고 또 저보고도 그랬어요. 제가 가서 전두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말을 하니까 저보고 보복이라는 것은 무슨 것이야? 그러면서 맨델라, 뭐 기억나시죠? 예. 맨델라 강의를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30분을 들었어요. 백인들이 그렇게 맨델라를 괴롭히고 감옥에 넣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그분이 나와서 다 용서하고 화해했다. 참 멋있는 얘기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의 제자가 좀 돼야 돼. 상대 방향을 좀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안고 같이 가야 돼요. 한국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라는 걸 통해서 이 배고픈 대한민국을 그나마 물질로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룬 거 아니겠어요? 또 민주화, 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적인 제도들을 우리 사회에 만들어낸 그런 기간이었다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물질과 그 제도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우리가 그분들의 성취를 제대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연결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많은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많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도 그 의원장님 계실 때 사실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화해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래도 많이 대화를 여야 간에 한 편이죠. 비공식적인 대화도.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자꾸 만나고 자꾸 풀어야 되는 것이 그 뭐랄까 어른의 길이 아니라고 그럴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을 많이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인 중에는 조금 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만의 문화 속에서 진영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해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렸을 때 그 이제 군불 때고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어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소중했어요. 왜? 지식을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지혜를 배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열두를 목표로 여섯을 낳았는데 많이 안 낳았죠? 내가 막내인데 엄청 많이 맞았어요. 좀 덜 두드려 맞는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소중한 한국의 선물, 전라도의 선물이 그 도덕이었어요. 이게 전라도의 도덕이 어른들의 도덕이 그러면 못써, 사람이 그러면 안 돼야, 인간의 됨됨이 이런 것이 위원장님 정말 너무 소중했고, 일본을 이제 아버지랑 갔는데 우리는 그냥 일본을 그냥 얼마나 우리 큰아버지들이 다 전투를 했고 일본하고 아버지도 했고 그래서 그냥 막말로 그냥 쳐서 없애야 될 사람들인데 갑자기 교토에 담락 밑에 들어가서 얘야 나 이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영어로 나의 enemy다 그런데 이 사람들 참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시간 약속 철저하게 지킨다.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미국 국민이 많이 배워야 돼. 저는 그냥 왕충격이었어요. 일평생 진주만 얘기만 듣다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시야가 좀 넓게 정말 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사람의 문화 일부분을 칭찬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필요하다고들 하죠. 이를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갑작스러운 참사로 많은 청년들을 한꺼번에 잃은 시점에 우리 사회의 이해와 공감, 위로가 특히 더 요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태원 참사로 상처 입은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사회 전체가 또 하나의 이렇게 트라우마를 안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요? 남 얘기 같지 않았고 우선 제 자신의 죄를 진 것 같았어요. 뭐 뭔가 우리가 좀 뭔가 달리 했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근데 따끈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저는 이제 일찌감치 그런 오래전 얘기예요. 84년도에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를 하는데 짧게 하면 이제 택시 뒤에서 운명을 하셨는데 그 한 때문에 이제 그 구급차를 집 마당에서 만들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훈련을 하고 앰뷸런스를 기증한 날 우리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아니었는데 시원한 보복이었다. 이번 일로 기억을 하고 제도화하고 법도 만들고 근본을 다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안 좋은 일이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세월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정치적 구호로만 너무나 남발되고 실제로 거둔 성과를 보면 참으로 초라한 그런 결과가 이번과 같은 또 사고를 재발시킨 데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작은 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변해가는 계기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제 역할을 하게끔 이 남은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 인간 존엄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이 우리 국민들 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한 여러 가지 변화가 뒤따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참 거기에 모든 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또 다른 곳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우리 모두가 국민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란 구성원 모두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잘 열심히 고민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